쯤이야? 그냥 뭐 고스 만들고 그냥 보급소 설치하고 그냥 보급 주고 기념품 주면 되겠지 했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하겠지 약간 그런 생각이고 건방진 거죠. 하나, 둘, 셋! 쫙! 춘천의 이유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소개를 이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전국 자전거대회를 기획 운영하는 스피드 에이전시 대표 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전거 대회도 이제 운영하실 정도면 자전거에 대한 애정도 되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자전거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그 당시 코렉스라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철TV, MTV. 그걸 사줘서 그걸 이제 통학을 했어요, 학교를. 그러면서 자전거에 푹 빠져서 그 당시에 저는 칼라 스프레이 아시나 혹시요? 몰라요. 아시나요? 그거 사서 나만의 커스텀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중학교 때. 왜? 남하고 똑같은 게 싫어서 항시 저는.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항시 자전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쉬는 날, 아침에, 저녁에 항시 자전거를 탔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한 열정이네요. 이제 자전거 대회까지 운영하시게 된 거잖아요. 너무 좋아서 하신 건가요? 직장을 제가 다니면서 전국 자전거 대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참가자로. 그러면서 너무 매력을 느낀 거예요. 내가 한번 더 잘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2015년도에 대회 선수로 뛰고 싶으신 생각이었던 거네요? 아니죠. 기획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참가자를 네. 대회를 하면서 이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구나. 네. 아, 자전거 워낙 좋아하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하겠지. 약간 그런 생각이고. 건방진 거죠. 그래서 네. 2015년에 그만두고 그 돈 갖고 보태서 계획을 짠 거죠. 보기와 틀리기에 너무 어려운 거죠, 처음에. 이것쯤이야? 그냥 뭐 코스 만들고 그냥 보급소 설치하고 그냥 보급 주고 기념품 주면 되겠지 했는데 한 2년간 진짜 기획만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게 많아요? 네, 엄청 많고 아무 준비 자료가 없잖아요, 저는요. 이전에 기획사들은 자기가 수년과 몇 년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회 기획을 시작을 한 거죠. 2년 동안 이렇게 네, 갇혀서 준비하다가 네. 그 부처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신 거예요? 막?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대회를 만들 때 코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코스를 만들 때 방향도 중요하고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안전한 코스를 만들고 그 지역에 색깔을 넣어야 합니다. 아, 색깔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애로 말하면 홍천 그랑폰들은 거기 홍천 유명 공작산 뭐 거기에 어필 고객들 이름을 그 지명들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공간 들어가서 그 색을 네, 느낄 네, 수 있게 그 색깔을 해서 연결시키는 게 첫 번째 사람들 코스 만드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코스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모든 대회는 코스가 설계가 딱 끝나면 이 코스 설계로 인해서 종합계획서가 한 50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뭐가 포함된 거예요? 목적 아, 왜 취지 왜 뭐 이런 취지죠. 거 대회 일정, 규칙, 안전, 도로, 요원 배치 아, 요원 배치 자원봉사 모든 게 그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는 그게 한 30장에서 50장 분량이 됩니다. 홍천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018년에서 지금 2023년까지 했지만 거긴 그냥 제 머릿속 모든 게 다 데이터가 100%가 있습니다. 모든 도로, 사거리, 상거리, 이름 거기에 몇 킬로 지점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공부를 진짜 그만큼 너무 네. 많이 하셔서 다 외우셨나 봐요. 많이 다니고 많이 알아야 누가 무전을 물어봤을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와 그럼 그 준비 과정도 한 대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시작을 하게 되면 최소 3개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요? 한 개의 네. 준비를, 네. 한 개 대회를? 네, 혼자서가 아니고 직원들 두 명이서 해서. 장난 아니구나. 지자체가 있고 그 밑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목들 연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전거 연맹이 한 단체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해보겠다 자전거를 이제 예산을 받은 거를 연맹 자체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해보고 안 해봤으니 그러면 저희한테 에이전시에 뭐 위탁을 하거나 수의 계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연맹과 이제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기관들 협조를 받아야죠. 그게 한 번 만나는 게 아니고 미팅도 여러 차례를 해야죠. 경찰하고도 미팅을 해야죠. 아 그래요? 여러 번 해야죠. 자전거 대회 는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날씨도 있을 거고 날씨도 있고 그날 참가자의 나이 등 실력에 따라 이 흐름이 틀립니다. 상급자들이 많이 오면 좀 수월하고 중급자 이분들이 많으면 좀 힘듭니다. 늘어져서 그런가요? 네. 자전거 대회를 하면 경찰, 모범 택시 모든 약속입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이만큼을 지나가겠습니다. 약속에 여유 있게 시간을 잡지만 그래도 처음 나오신 분들 초보자 탄데 늦어지잖아요. 무조건 태울 수, 해소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타게끔 하니까 시간이 좀 늘어지면 계속 앞에서 1분이면 뒤로 가면 1시간이 밀려지는 거죠. 그리고 뭐 몇천 명씩 오는 대회라서 사소한 거 실수 하나에도 또 사고가 크니까 내리막
커브길, 모래 청소 막 한 일주일씩도 해야 하고 디저트에서 포토를 신청을 하면 포토를 메꿔준 데 있고 또 안 보이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정비를 해야지 이것도 또 한 일주일 넘게 해야죠. 풀도 비고 커브에 뭐 풀이 많이 자라서 다 비어합니다. 그 풀에 걸려서 낙차도 하고 그래요. 도로 정비가 엄청 오래 걸립니다. 도로 정비도. 그리고 표지판 100개는 도로에 방향지시 표지판만 최소 100개 이상의 표지가 돼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배치할지도 다 현장 돌면서 다 배치를 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런 거 몇 개 봤는데 4, 50개 줄은 몰랐어요. 몇백 개가 그 도로에 표지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좋은 게 더 많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게 이렇게 성황리에 잘 맞추잖아요. 그 효율 엄청납니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훨씬 뒤에서 준비하신 게 많네요. 참가자들은 그냥 대회 와서 참가비 내고 보급 들리면서 그냥 지인분들하고 동호인분들하고 자전거를 타면 되지만 간단해 보이죠. 네네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3, 4개월엔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보통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이 정도밖에 못 하시나요? 그 준비를? 처음에는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밖에 못 했습니다. 거의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몇 년을 하다니 베테랑이라고 했죠. 하니까 이제 한 달에 하나, 한 달에 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인 거죠. 참가자 선수한테도 많이 배우고 있고. 뭘 배우세요? 참가자들 타고 오면 피드백이 여기 오잖아요. 95%는 좋아해요. 네네. 그러면 그거에도 저는 감동을 느끼죠. 마지막 선수가 깍 꼬린해서 들어오면 안전부터 다 다친 사람도 없이 크게 그 안도감. 네.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한수영 고생했다 이런 그렇게 되는 거죠. 몇 프로에 또 단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보완해서 다음 대회 때는 또 더 이게 계속 커가는 거죠. 탄탄해지는 네네. 거니까 네. 좀 마음이 아팠던 피드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주로 저는 기념품을 제가 많이 만들어요. 직접 디자인 특허를 해서 커스텀해서 US 가방 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저는 진짜 참가비 낸 돈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저 항상 마음. 저는 대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기념품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으로 만드냐면 참가자 마음으로 저는 항상 해요. 제가 자전거를 타니까 타보니까 내가 이 대회 나갔으면 이번 주에 보고서 뭐가 나갔으면 참 좋겠다.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부족하지 않고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참가비는 왜 대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코스의 길이나 이런 거에 따라 길이, 달라지나? 요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틀리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애로 참가품을 기념품을 좋은 걸 주면 그만큼 올라가야 하는 게 맞겠죠. 바람막이일 때도 있고 막 수건 줄 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색깔을 만드는 거죠. 그 대회 다음은 뭘 줄까라는 게 항상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자전거 타는 동생들 라이더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저는 뭐가 좋겠니? 피드백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비쌉니다. 근데 그거를 비싼 걸 싸게 갖고 오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능력인 거죠. 그게 능력이죠. 이 근래에 제 마음 심장을 콩닥콩닥 했던 데가 영산강 그랑프리가 있습니다. 강주의 MBC 방송국에서 요청이 러브콜이 온 거죠. 라이브 생중계를 이제 하자 서로 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설레했던 거. 그럼 생중계가 약간 저희가 월드컵 막 축구나 이런 경기 볼 때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해설자들. 해설자분들이 그런 것처럼 그랑프리의 일반 동호인이 참여하는 대회를 그렇게 생중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했죠. 저희가. 그러니까 되게 새롭다. 우리나라에서 없었죠. 그랑프리도 처음이죠. 생중계 너무 좋아했고요. 참가자들도 너무 좋아했고 반응도 너무 좋으셔요. 많잖아요. 해외는 그런 게 에로 또르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일반 동호인 대회도 라이브 생중계를 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공약을 하셨으니까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수영님께 자전거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전거는 땡땡이다. 나다. 나다. 자전거는 나다. 보지. 기쁨, 슬픔, 모든 걸 같이 저랑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는 저 같아요. 본인 같아요. 오늘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족한 면도 많고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지금 말 주변도 좀 약해요. 아닌데? 아닌데? 우리나라 자전거 문화가 세계 선진국처럼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라이더분들이 높은 지식, 이해력을 좀 생각해서 멋진 이 자전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되는 게 절대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참가자를 생각하면서 더 안전하게 멋진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와,